너 뭐야? 뭔데 내 뒤를 밟아? 수련 언니, 살아있었던 거야? 나야? 나 모르겠어? 나 널 어떻게 알아? 수련 언니 맞잖아. 나 너 같은 거 모른다고. 미친 녀석 다 보겠네.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. 봤지? 죄송합니다.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. 내 물건에 손대지 마. 여기 핸드폰. 재수가 없을라니까. 죄송합니다. 물건 찾았어요, 나 애교. 거기가 어디예요?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. 도청 어플을 깔았으니 거처가 확인되는 대로 연락 줄게요.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이제 아셨어요?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?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죽기 전에 여길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. 우리 엄마처럼. 마지막 한 발 남았네. 나부터 간다. 긴장해라. 너야말로.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해. 2년 전에 너 나 배신하려고 했지. 뭐 하는 짓이야? 말해! 내 눈은 못 속여. 그래 써봐, 자신 있으면. 나 없이도 네 재산 지킬 자신 있으면. 써봐. 머저리 같은 자식. 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. 아! 너 뭐야? 기껏 살려놨더니 감사 인사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? 누구냐고 너? 로건 리라고 합니다. 나 너 같은 거 몰라. 개수작 부리지 말고 꺼져. 이 목소리! 틀림없이 당신 맞잖아! 나 애교예요. 떠나기 전에 꼭 말해줄 게 있어요. 그때 당신 진심이었어요. 좀 싸웠었나 보지. 그럼 쥐단태가 이걸 들어도 괜찮겠어? 미안한데 쥐단태랑 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사이야. 까불지 말고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라. 니네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쥐단태 여자야. 쥐단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. 당신 오늘 죽을 뻔했다고.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릴 기회를 주는 거야. 당신 아이들 보고 싶지 않아? 석훈이, 석경이 내가 만나게 해줄게. 니네들 하는 짓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? 아, 고작 그딴 걸로 내 마음을 사겠다? 내가 뭐 모성애 그런 거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젖먹이 때려놓고 도망쳤겠어? 당신 자식들 학대받고 있다고,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, 그 애들.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. 내버려둬요. 나 그렇게 못해요. 말은 저렇게 해도 눈빛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. 너 친척하고 나 한번 믿어볼래? 나한테 주단태를 한 방에 끝낼 아주 좋은 계획이 있는데. 대신 내 존재에 대해선 아무한테도 발설해서는 안 돼.
어때? 걸? 일 없어. 이걸 담보로 하면 네 딸 네가 지켜.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 지켜야지. 때론 자식을 위해서 악해지기도 하는 게 엄마 아니야? 생각 바뀌면 연락해.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을 지켜야죠. 때론 자식을 위해서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엄마 아닌가요? 여긴 왜 왔어요? 주단태가 보면 어쩌려고. 그래서 왔어. 내가 들어갈게, 펜트하우스. 주단태 그 인간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. 미친 개는 미친 개가 상대해야 되니까. 나 지금 당신이랑 얘기할 정신 없어요. 애들한 보고 싶어서 그래. 부탁해. 조심해요, 들키지 않게.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. 고마웠어, 신수련. 당신이란 여자로 살게 해줘서.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도망치라고 소리 지를게.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. 우리 석경이 석훈이 당신이 책임져야지. 당신이 걔들 진짜 엄마인데. 은 씨가 어떻게 혜인이 땅을 소유하게 된 건지 궁금하군요. 혜인은 내 딸인데. 수련 언니 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. 수련 언니가 법정 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놔서 연락을 못 받으셨나 보네요. 자식을 잃은 사람 치곤 물욕이 꽤 과하군요. 저는 내 딸을 잘 키우는 데만 목숨 걸고 살았어요. 근데 이제 딸도 없고 목표가 바뀌었어요. 진짜 부자가 돼보려고요. 이 펜트하우스를 가질 수 있을 만큼. 우리 로나가 여기 살고 싶어 했거든요. 펜트하우스라. 우리 내기 할까요? 1년 뒤에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을지. 도와줄게, 천서진. 네 딸과 하윤철이 누명 벗을 수 있게. 정말이야?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. 오늘 밤 사람 하나가 죽을 거야. 그게 누군데? 나애교. 그 여자가 지금 주단한테 돈을 갖고 친 거야? 그런 셈이지. 나더러 살인사건에 가담하라는 거야? 처음도 아니잖아. 주단태를 도와서 수련 언니를 죽인 거 너 아니었어? 벌써 잊었니?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. 평생 주단태 손아귀에서 괴롭게 살고 싶다면. 할게. 뭐든 해. 대신 약속은 꼭 지켜. 은별이 목걸이 넘기기로 한 거. 걱정 마. 약속은 꼭 지킬 거니까. 고마워요. 아직도 기억해줘서. 뭐 하는 짓이야? 당신 수련 씨잖아. 수련 씨 맞잖아.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.